이제 학평, 모평을 대비하는 수능 정시모집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우리 3, 6, 9, 11회 네 번을 치게 돼 있고, 2학년도 3, 6, 9, 11, 그리고 3학년 가면 3, 4, 6, 10이 아니고 3, 4, 7도 있고요. 그다음에 9도 있고 10도 있고 이렇게 다 들어갈 겁니다. 6이 아니고 7. 그다음에 6월은 평가원이죠. 요 시험 여기 6이 아니고 7입니다. 이 시험들과 이 시험은 참 달라요. 요거는 교육 지역 교육청에서 내요. 요거는 교육관이 평가원에서 내요. 여기는 그냥 출제자들이 어제 난이도 고려에 그냥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수능 문제와 유형이 조금 다를 수도 안 다르기 때문에 출제자 풀이 비슷하니까. 근데 있지만 여기는 평가원도 모의고사예요. 올해 이 아이들이 작년 재정이 얼마 다를까를 봐야 난이도 조절하니까. 6월, 9월도 우리도 모의고사고 평가원도 모의.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게 수능 시험이에요. 여기는 재수생, 삼수생, 소위 졸업생들이 다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1학년 때 받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가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100이 있으면 1학년 때 성적을 유지하는 10%도 안 돼요. 80%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또 올라가는 애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보통은 떨어져요. 이유는 재수생이 15만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재학생이 40만이에요. 근데 15만이 들어올 건데 재학생과 재수생은 표준 점수 차이라면 12, 3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시는 재수생 거고 재학생 게 아니라는 게 수능으로 하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들어오면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3학년에서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6월달보다 9월달보다 수능 때 졸업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지금 6월달에 한 6만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15만이에요. 늘. 9월달에 한 때만 11, 2만 되고 수능 되면 15만. 점점 늘어나요. 예. 그 아이들이 안 치고 또 나서는 그 아이들이 진짜 막강한 아이들이라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이에요. 뭐 이거죠. 그러면 별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만 1, 2등급 경계에 있어요. 그럼 2등급이에요. 2, 3등급 경계에 있어. 그럼 3등급이에요. 그게 안 되려면 진짜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재수생들도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쭉 쓰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쓴다면 재수생 이렇게 쓸 거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고3 때쯤 다 돼가면 고2 말쯤 되면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어머 나 정시 갈래?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아까 보셨지만 수시 정시 비율은 대충 전국적으로 보면 7대 3이에요. 평균 내면. 70을 보니까 30인데 30은 재수생 더 잘하는데 어머 나 정시 갈래는 내년에 또 한번 더 할게 이거 하고 거의 동의어예요. 그 정도로 정시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 때 어쨌든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다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고3 돼야 처음 나와 6월달 돼야 받게 될 거예요. 이 한국사는 절대평가 보셨죠? 그다음에 지금은 국어라고 돼 있죠. 학과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수학도 선택했고 이게 선택이 다 되는 거예요. 줄 그어놓은 건 절대평가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미적이냐 기하냐 확통이냐인데 과목은 세 개잖아요. 근데 줄은 한 줄이에요. 혹시 이거 이해되시는 분? 혹시 이말 들어보셨나요? 수학 선택 과목 세 과목 이런 거다 학원에서 들으셨죠? 근데 줄이 한 줄이라는 거 들으셨어요? 지금은 혹시 수학 가가 있고 수학 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자연계에는 수학 가, 인문계는 수학 나, 성적을 따로 내잖아요. 성적을 같이 내요. 계열 통합이니까. 근데 과목이 달라요. 근데 그래도 같이 내요. 그래서 보정 값을 줘요. 다 보정을 해가지고 줄을 한 줄로 세운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아무도 안 쳐봤어요. 2학년 아이들이 마루타가 돼줄 거예요. 1학년 아이들은 2학년 보고하면 2학년들이 지금 낭패예요. 고3 때 봐야 6월달 돼봐야 이게 한번 처음 보여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미적이나 기하 이런 걸 3학년 때 주로 배우니까 안 쳐본 거예요. 안 쳐본 데 시험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 과목이 성능들이 있겠지만 없는 거예요. 지금 2학년들도 이렇게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그 말은 대한민국 어느 사람도 과목이 다른데 한 줄로 쓴다는 게 얼만큼 위력적일지를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봐야 돼요. 저희도 시뮬레이션 해보는데, 시뮬레이션 값을 줄을 때마다 점수들이 좀 달라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보정에서 원점수가 높은 아이가 원점수 낮은 아이보다 지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아주 극단적인 값을 주면 또 질 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안 만드는 게 교육인데, 저희들은 극단적인 값을 주면 극단적인 값 발생하지는 않을 거니까. 뭐, 공통 과목이 74점, 선택 과목 2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야 수학 1, 2가 있었잖아요. 수능 과목이잖아요. 수학 1, 2에서 74점 내고, 그 다음에 미적기와 합통에서 26점을 내요. 문제를. 그 낼 때, 공통 과목은 74점 받고, 선택 과목 0점 받고, 이런 게 극단적인 값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 점수가 난리가 나겠지만, 그럴 아이가 없겠죠. 그죠? 지점수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아이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값이 안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원점수 잘 받은 아이가 수능 점수 잘 받게 돼 있어요. 표준 점수를. 근데 그거는 이제 미세한 차이는 분명 존재할 수 있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가. 네. 보정값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그게 만약에 문과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 준다는 건지, 아니면 보정값이라는 뜻이 뭘까요? 문과이과라는 게 없으니까 문과이과로도 하는 게 아니고,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 75점은 미적 하나, 기하 하나, 확통 하나 똑같이 썼겠죠. 75점을 미적 하나에 대해 공통점수로 평균 표준 원점수 해가지고 다 내고, 그다음에 미적이랑 기하 따로 내고, 그다음에 또 이 과목은 또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럼 과목에 대해서 또 따로 내고, 그래 합쳐가 또 보정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핵심 개념은 원점수 높은 아이가 불리하지 않게. 근데 원점수 높다 해도 확통 문제 너무 쉬웠어요. 미적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을 때 보정값이 위력을 발휘하겠죠. 그러면 너무 어려운 데서 애들 다 못 받은 걸 공부를 못한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보정하겠다는 것. 만약에 난이도가 똑같다면 원점수 높은 애가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게 될 건데 뭐 한 해 안에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그런 보정값으로 그런 격차를 줄여주겠다. 그 보정값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값은 미적 분학을 친 학생들끼리의 평균과 편차, 이것과 그 아이들이 친 74점에 대한 값의 평균과 편차, 이거를 고려해서 양쪽을 지금 점수를 균등하게 배분을 시키는,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선택하든 특정 과목을 선택했을 때 매우 어려웠거나 매우 쉬워서 원점수가 달라지더라도 그걸 선택한 아이의 그룹에서의 전체 분포를 일정하게 합니다. 난이도 차이가 날 수 있을 수 있을 건데, 가급적 난이도 차이를 없애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난이도 차이의 불리함을 보정해 주겠다. 그래서 실력과 점수가 나오도록 하겠다가 기본 취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건데 못 보셨을, 아마 요거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 모두가 성적표였을 거예요. 그죠? 너무 좋은 걸 들고 오니까 뭐라 하셔가지고 이제 평균 중하위권 걸 제가 이제 들고 봤어요. 성적표 보시면 뭘 보시나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등급하고 왜 니 몇 등급이야 이러고 어때요? 여기는 엄청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다 어디서 보시냐면 여기만 봐요. 여기만 니 원점수 몇 점이고 표준점수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치고 등급은 잘 알잖아요. 그죠? 아, 100분위가 높으면 좋은 건데, 이렇다. 야, 이거밖에 안 돼,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이거 말고, 그럼 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알고 그걸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화법이 11점 중에 9점이고, 장문 이래요. 근데, 야, 그럼 이건 별 문제는 문법은 11점 중에 6점이고, 독서는 33에 19점이에요. 그럼 얘가 약한 데가 어디예요? 국어에서. 독서. 문법이 약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수학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특정 부분이 지금 보면 추로. 뭐 다 안 되네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봐야 돼요. 그죠? 우리 아이가 영어가 특기 발기 있을 때 어디가 약한가 이걸 보셔야죠. 그 약한 부분에서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뭐냐. 이제 보충 필요한 거. 요게 이제 여기 틀린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문항이 이게 듣기다 말하기다 이렇게 쓰기다. 영어는 17번까지가 뭐죠? 듣기라고 착각하시잖아요. 말하기도 있어요.
등기 만약에 합쳐서 17번까지예요. 근데 등기로 표기됐을 뿐이고, 요렇게 있던 거에 어디가 약한지 보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약한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냐면, 국수탄 평균 100분의 45.43. 이러면 100명 중에 55등. 빼기로 하면 돼요. 99.5, 100,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전국 1등은 100%예요. 전국 꼴등은 0%. 45.4니까 중하위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균이에요. 우리 갈 때 국수로 본 대학들은 별로 없죠. 주로 뭐로 보죠? 국수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어도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빠져있는 거, 국수탐. 영어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셔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이제. 쭉 있을 때 A, B, C, D라는 표시가 있죠, 이렇게. A는 80% 이상의 학생이 다 맞추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20%만 틀렸다는 거예요. 하위 20%만. 그럼 이 아이가 40%대 아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B까지는 다 맞아야 돼요. 80, 60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이 아이가 수학 1번을 틀렸네요. A. 누가 다 맞추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거부터. 우리 아이는 D나 E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E를 맞췄어요. E를 맞춘다고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먼저 지금 해야 될 거는 A하고 B하고 C를 먼저 맞춰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학원 가면 수학학원 가면 어떻게 해요? E 문제 주잖아요. 학원 잘못 다니시는 거예요. 갈 의미가 전혀 없는 학원이에요. 아니 5등급짜리 4등급짜리 애한테 E 문제 맞추라 해봐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이해도 못하는데. 그러면 진짜 좋은 학원 같으면, 근데 학원이 한 대여섯 명 다니는 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은 무슨 가니까. 그렇게 끄다 학원은 가면 진짜 돈만 버리시고 시간만 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하려면 쉬운 거 가야죠. 3점짜리, 2점짜리를 먼저 해야죠. 그게 다 풀어지면 그 다음에 4점짜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아무리 좁아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어역 학원이든 영어학원이든 수학원이든 어려운 거 주면, 와, 우리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풀어 이렇게 쉽게 돌아서 한번 까먹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온다면 쉬운 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그게 안정화돼야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무리 훌륭한 강사를 갖다 놔도 상위권 뭐 E난도, D난도만 준다면 그 아이 점수는 안 올라가죠. 근데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간다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를,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약하구나, 이런 게 약하고 저런 게 약하구나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를 하셔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성적이 안 올라가요. 아무리 사교육을 투입하시더라도. 사교육을 까는 게 아니고, 잘 아시고 준비를 하셔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혼자서 극복하기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죠. 뭐 누나가 있든가 형이 있든가 뭐 이렇게 뭐 언니 오빠가 있든가 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부모님들이 직접 공부하셔서 가르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학교에서 열심히 잘 수업하면서 보충도 해야 되고, 선생님도 받아야 돼. 무조건 학원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드리면, 인문계열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달라지고, 이거보다 좀 더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보통 이제 예년까지 하면 이 정도쯤 되면, 아, 서울 지역권에 간다더라, 라고 돼요. 선생님, 요 100분위 평균 앞에 성적표에서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요거는 100분위 평균은, 저, 아까, 김정기 하시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단순 평균이. 나누기 3. 영어는 빼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기타 참고 자료에서 몇 분이 아 여기 요거는 이걸 다 합혀서 줄을 쫙 세웠을 때 몇 분을 그럼 이거는 어디냐면 요거 거꾸로 한 거 이게 0점이라는 건 99.8%란 말이에요. 요 몇 분이는 국어 수학 한국 단순 나누기 더해가 나누기 3한 거고 요거는 그러면 뭐 만점 아이들도 전국 1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국 1등은 무조건 0.0001이겠죠. 이렇게 쭉 사는 거 거꾸로 하면 99.8% 100분위로 합니다. 100분위로 하면 0.2%. 그래서 0.2라는 말은 1000명 중에 2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산 시내 고등학교 한 200명이니까 다섯 개 학교 중에서 두 개, 한 개 학교에서는 한 명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산술적으로는 그 정도로 힘이 든다는 거죠. 주요 거기 빨간색이 뭔지 아시겠어요? 빨간색이 부산대. 2등급 4개예요. 2등급. 영어 부산대 평균 한 2등급 정도 가야 되거든요. 국수 타면 2등급 3개가 나와야 돼. 2. 전국적으로 하면 2등급 받으면 최소 89가 돼야지 2등급이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는 다 89% 안에, 90%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부산대 가는 거. 근데 우리 애들 지금은 부산대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조금 달라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은 모집 인원은 비슷한데 자연계열 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죠? 이거대로 정확하게 가면 맞습니까? 틀립니다. 이거 몇 년 전 자료예요. 지금 인원수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의시대가 이 정도 가야 돼요. 지금 여기 뭐 부산대가 아까 좀 다르죠. 84면 3등 2323, 2333. 아까 인문계열은 2. 부산은 2333? 아니면 3333 해도 되는 거죠. 84니까. 이 정도 정도 되면 갈 수 있다. 이 정도. 뭐 수학이 가형 치는 사람, 나형 치는 사람 분리가 있고, 예를 들어 사탐 두 개 치는 사람, 과탐 그 그룹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하고는 조금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앞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원 가능 정도. 지원 가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죠. 택도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붙을 만한 데 있다라는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고 우리는 한 줄이 됐잖아요. 문이과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과목이 지정되는 그게 있으니까 다를 수 있지만 점수는 똑같아요. 이제 한 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이 이 정도 돼야 되고 수시도 된다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지금은 우리하고 아주 먼 이야기지만 부모님들이 오시면 물어요. 뭐 서울 상위권 대학 가려면 몇 등급이면 됩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거기도 2등급짜리가 붙고 부산대도 2등급이고 동아대도 2등급이에요. 다 2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용기 있게 쓰느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용기를 내죠? 이게 이제 이게 돼야 돼요. 내가 모의고사를 쳤는데 부산대는 죽어다 깨어도 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대충 한 문과 2등급 4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1111이 나오는 애예요. 얘가 부산대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얘는 어디? 서울 최상위권 끝. 이렇게 원서를 쓰는 거예요. 얘가 2323쯤 나와요. 223이 나올 때도 있고 부산대 갈지 말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대를 써야죠. 내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 성적도 봐야 되고 또 모의고사만 좋다고 또 무조건 정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수업 시험은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는 게 입시에 단순히 얼마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학생 구성화 변형인데 1등급은 아니니까 떨어지고 1.4등급 아니니까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커피숍에서 모이면 알죠. 그 대학교에 문제가 있어. 어떻게 1등급을 떨어뜨리고 1.4를 붙여? 이렇게 하지만 종합 변형에서는 1등급이나 1.4등급이나 다 어떤 아이들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학업 능력은 1과 1.4 구분 안 돼요. 대학, 대부분 대학에 1점 되면 다 우수하지. 근데 다른 거에서 다를 수 있죠. 근데 교과 전형은 1과 1.4가 있으면 누가 붙어야 돼요? 1등급.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이 엄청나게 의심스러운 전형이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1.4의 아이가 훨씬 더 뛰어난 비교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던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종합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말보다 선배 말을 죽으라고 들어요. 선배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작년에 갔던 엄마 말들을 다 듣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 선배는, 그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 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우리 아이와 똑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똑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작년과 올해의 환경이 또 달라요. 지금 고3 아이들은 작년보다 인원수가 4만 명이 줄었어요. 대학이 15개가 날라갔어요. 그럼 대학 들어가기는 정말 쉽죠? 그렇지 않나요? 4년제 대학 들어가는 게 세상에 제일 쉬워요. 수능만 치면 돼요.
신동 치고 9999 받아도 들어갈 대학 천지로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대학교 정원은 뭐 전문대까지 다 치면 한 60만 가까이 되는데 지금 재학생 정원이 40만이 20만이 비는 거예요. 대학들은 뽑아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충원 대학이 선발이 아니라고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그런 상황이니까 열심히 꾸준히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그냥 대충대충 하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설명은 이 정도 된 것 같고 혹시 뭐 질문사항들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